대지를 달구도 무더위도 한풀 꺾인 요즘 이런 날이면 근사한 책 한 권과 함께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그래서 훌쩍 떠났습니다. 소나기가 내리고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진한 커피 한 잔 그리고 한 권의 책. 뭐 행복이 따로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행복이죠. 이번 파주 여행은 말이죠, 제 인생에 아주 소중한 책 한 권을 만들까 합니다. 오, 임덕 씨 지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한 편의 시가 있는 풍경을 찾아 추억과 낭만의 고장 파주에 왔습니다. 와, 여기는 어떻게 굉장히 와,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어이구, 뭐 잡아보고 계시는데, 예, 예. 아니 근데 이거 뭐예요 이게? 이게 옛날에 이게 활판으로 책 만들 때 사용하던 활자들. 진짜 여기 아니 출판단지에는 그냥 그 이게 출판사들이 있고 책이 많은 줄 알았더니 그 책에 할아버지 기억이네 이게, 그죠? 이제 우리 책 만드는 역사에서 한 130년 동안, 한 100년간 존속해왔던 하나의 큰 징검다리 역할을 했는데. 아, 이게 징검다리. 예, 오, 예. 귀중한 보물이네, 보물. 예, 예. 이야. 이 책 만드는 활자 문화는 그 나라의 소위 가치나 문화를 척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납활자 인쇄의 역사가 있는 활판 인쇄 속. 노역장을 과시하는 장인분들이 그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 요거는 이제 주조라고. 주조. 예, 활자를, 납을 녹여서 활자를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게. 요거 뭐예요, 요거? 시지품인데, 요거는 이제 요. 잠깐, 글자. 예, 예. 글자 맞춰볼까요? 잘 보이지 않는 글자네요. 이 글자 아닌데요, 오늘. 아, 이거는. 우리나라 애국가. 예. 애국가 사전 요사에서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거 찍은 거. 요것을 요걸로 증명하면, 요걸 확대해보면 이렇게 돼. 요걸 인쇄를 해서 확대하면 이렇게 돼. 그렇죠. 동해물과 백조. 좀 이따 사진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진도. 정말 세밀하죠. 옛날에 배운 길이지만 정말 어렵고 정교하고, 예, 아주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8에 배운 기술, 그 첫 시작부터 함께한 인쇄기라는데요. 50년의 세월이 흘러 70을 넘긴 지금 김평진 장인에게 활자는 곧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원고를 받았으니까요. 아. 편집에서 원고가 와야 뽑잖아요. 예, 예, 예. 이제 원고가 원고로 해서 이걸 뽑아야죠. 이게 한 1,400장 되죠. 1,400장을? 예, 이게 되고 한자가 한 3,000자 되고. 예. 이건 한자가 다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한 70년 하신 다음에는 뭐 어떤 감회가 어떠세요? 아, 감회는 깊죠. 갖는 게 이게 문화사업이라 해갖고 나라가 흥거든 망하든 이건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책은 봐야 돼요. 책은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직업을 아주 잘 닦였다 했는데. 영원할 것 같았던 활판 인쇄도 시대의 변화를 피할 수는 없었답니다. 1980년 초 디지털 기술에 밀려 역사 속으로 영영 사라질 뻔했다는데요. 다 이제 컴퓨터로 발전이 되면서 이 기술은 다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많이 아쉬움이 많이 아쉽죠, 이게. 예. 영구히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언제 들어오요? 영원히. 영원히.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인데요. 늦여름의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목원이 참 예쁘죠? 아니 근데 여기가 너무 이뻐요. 여기 수목원은 6개 큰 테마 속에 27개 동서양의 작은 종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처음부터 연화원으로 조성된 게 아니고 기존의 양호장 시설을 확장시킨 거죠. 아, 원래 여기가 양호장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여 년 전 폐업한 양호장이었던 이곳은요, 오랜 시간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답니다. 오, 조건 너무 이쁘다. 네, 얘는 수련입니다. 수련? 네. 예. 수련은 왜 수련이냐면, 수련은 밤에 꽃이 잠들어요. 그러니까 시든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잠잘 숫자 써서 수련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수련이 아니고, 네.
밤에 잠을 자는 꽃이라고. 네, 맞습니다. 꽃 향기를 따라 걷다 보면요, 눈앞에 선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아,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참으로 근사한 분위기죠. 이거 다른 나라 온 기분이. 그렇죠. 저마다의 색으로 표현한 꽃들은요, 또 어찌나 곱든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행복으로 물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대가 보내준 장미 한 송이. 오늘도 이렇게 또 행복한 여행을 또 이 꽃들이 또 반겨주니까, 예, 고마워. 예, 영어로 땡큐. 아름다운 풍경은 다음 여정을 더욱 기대하게 하죠. 발걸음을 멈춰서게 한 이곳은요, 1960년, 70년대 골목을 고스란히 재현한 박물관인데요. 아, 지금은 볼 수 없는 옛 물건들을 만나니 무척 반가웠습니다. 공중전. 죽이지. 진짜 말 안 듣게 생겼어요. 지금 저는 궁금해했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왔습니다. 예, 저는 현재 예,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네, 대팔이라고 해요. 교복을 입고 고등학생이 되어 골목길을 걸으니까요, 마치 시계바늘을 되돌리듯 아련한 학창 시절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진짜 예전에 저렇게 좁은 골목길들 많았었는데. 예, 그렇죠. 오, 레코드 가게. 제가 옛날에 공부 열심히 하다가 스트레스 쌓이면 저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어, 잘 추시는데요? 야, 진짜 옛날 생각나네. 아, 옛날 땡땡이 치고, 네, 고구장난 기억이 나네. 아, 그리고 음식 하나에도 추억이 담기는 법이죠. 그리운 그 시절의 맛을 먹어봅니다. 팥빙수는 진짜 팥빙수. 옛날 팥빙수가 네. 진정한 팥빙수예요. 공부도 하면서. 그렇죠. 먹으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많았지.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 고등학생으로 돌아온 저. 너무 행복합니다. 예. 달콤한 추억의 맛을 뒤로 하고 과거 미군 부대가 있었던 연풍리로 향했습니다. 굴곡진 세월을 품은 길 위에서 우연히 한 이발소를 만났는데요. 잠깐. 야, 그 이발소가 있네. 이발소. 잠깐. 근데 저 돌고 있었어요. 이거 돌면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 안녕하세요. 아, 이거 손님 많으시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오. 예, 예. 저 이걸로 하세요, 아버님. 예. 아유, 어서. 뭘 하러 오신 거예요? 이발소하고 복덕방은 여기는 사랑방으로 들어가요. 아. 여기 한 5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아, 이발소가요? 아,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우리 고향 사람이 선배가 이발소를 했어. 그분이 미군 부대 다니면서 이발소를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데려다가 거기다가 이발소에다 앉혀놓은 거지. 벽시계를 멈췄는데 네. 세월은 그냥 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안 먹을 수가 없지.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 켜켜이 쌓이는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 단지 일반적 손때 묻은 이발 도구와 빛바랜 가위만이 그 세월을 짐작케 합니다. 눈빛만 봐도 예, 촉하는 헤어스타일, 수십 년 단골 손님은요, 이제 마음을 나누는 예, 벗이 되었다. 오랜만에 이발소에서 머리 한번 깔끔하게 한번 이쁘게 한번 감아볼랍니다. 예. 야, 이 손놀림이. 아, 진짜. 아, 저 시원함. 예, 이게. 수십 많으시네. 예. 너무 시원하다. 한 번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심 많으니까. 머리가 커서 그런 거예요? 60년의 노하우의 손길. 야, 이게 진짜. 이거. 아, 좀. 야, 저 느낌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럼 흔들만 주시면 내가 이렇게 돌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갔다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했어요. 아유,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나 오늘 한 거예요. 아, 좋다. 옛날 그쪽이 군인들이나 이렇게 미군들 오면 머리 잘라주고 본인이 수건으로 한번 저 해준 것처럼. 틀어주면 원더풀. 그럼요. 그리고 이제 팁을 더 주지. 아, 팁을. 1달러 걔네들이 1달러 좀. 아, 그래요. 애들 다 학교 다 보내주고. 이걸로. 그럼. 이 이발소 덕에. 그렇지. 한때 파주 제일 가는
번화가였다는 연풍리 골목. 이곳에 깃든 맛이 궁금해졌는데요. 자, 야, 그래서 진짜 어떻게 여기도 딱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들어지는지. 예, 코를 맞아요. 맛있는 냄새가 코를 막지요, 언니. 여기 맛있는 집 맞아요? 한 번만 먹으면 네. 잘하지. 아유. 이거 뭐 하는 집이에요? 고기 냄새인데? 고기만 굽는 거라니까 고기 굽는. 무슨 고기예요? 돼지고기겠지. 하여튼 그래? 먹어봐요. 손에도 싸고. 싸고? 잘 굽던 사람이면 찾지. 우리 어머니 40년 단골이라 단골이십니다. 자, 올해로 48일째 온 거리를 달짝지근한 냄새로 채우고 있다는 이 돼지갈비는요, 영풍리 골목이 번성했던 그 시절 시장 상인들의 허기를 달래줬던 고마운 음식인데요. 야, 뭐 연탄불에 굽는 건 진리죠. 그렇죠. 특제 양념에 은은한 불향까지 입혀져 그 맛이 아주 일품이랍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생 오징어를 우리 어머님의 손맛으로 조물조물 무쳐낸 초무침 또한 이곳의 별미인데요. 갈비와 오징어 초무침. 크, 예술입니다. 돼지갈비와 오징어 무침 이게 어떤 이게 이유가 있어요? 네, 갈비 드시면은 이렇게 좀 느끼한 고기를 드시면은 이제 느끼하고 기름진 거니까 이게 산뜻한 맛으로 좀 드시라고. 아, 그래서 이렇게 말 되네요. 그렇죠. 도저히 우리가 정탕 냉탕 건져주고 느끼함 잡아주는. 예. 아, 맛있겠다. 이대호 씨 워낙 고기 좋아하셔서. 와. 이제 맛있어요. 맛있는 것만 좀. 뭐라 그럴까? 원 우리 옛날에 먹던 돼지갈비 그 단짠. 네네네. 단짠. 예, 단짠. 옛날 맛이라고 그래. 예, 옛날 맛. 갑자기 진짜 이거 여기 땡기네 진짜. 와, 우리 어머님의 아이디어가 진짜. 예, 홍어회처럼 생각하시면 되세요. 맞아요. 아침에 이제 오징어를 저희가 막걸리 식초에다 이렇게 주물주물 해서 천천히 좀 해놔요. 예, 예. 그냥 일반 해보다는 이렇게 느낌이 산뜻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예, 오, 저는 이거 단짝 맛이 되고 이게 들어가는 게 확 들어오는 게. 야, 저는 오늘 또 이 파주로 여행을 와가지고, 예, 어머님의 어떤 정도 생각하고, 야, 진짜 또 새로운 그 감성이 생기네요. 어느덧 여행도 아쉬움으로 향해 갑니다. 해져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아, 저 노을을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아, 이번 파주 여행은 말이죠. 예, 그동안 제 주머니 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추억과 기억들로 제 인생의 멋진 책 한 권을 만들었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멋진 책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오,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셀러감이에요. 아시죠? 푸근한 정과 그리운 옛 기억을 품은 고장, 발길 닿는 곳마다 따스한 이야기가 흐르는 이곳은 문학과 낭만의 도시 경기도 파주시입니다.